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그리고 신동보 자유 TV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자, 신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오늘도 또 돌아왔습니다. 신동보 제독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독님, 큰일 났습니다. 북한은 힘으로, 무슨, 북한에서 기밀문서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보니까는. 예. 2차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미 그 자기들은 핵 강성 대국이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대끝까지, 이제 다, 이 지령문을 내려가지고, 공부를 시켰다. 결과적으로 사기치려고 했던 아, 거그 아닙니까? 오늘 조선일보도 그 보도가 됐어요. 예. 근데 인용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예. 그 이틀 전에 예. 올 18일 그죠, 그죠. 예. 이틀 전에 그 보도를 한 거를 인용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저도 처음 봤어요. 그 강습지강이라는 게 있는 건데 강습자가, 이런 예. 게 북한에서 그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예. 그 당정군 간부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 교재를 발간해 가지고 특별 교육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월 28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3개월 전에 그러니까 12월 보도에 의하면 작년 12월 뭐몇 주째 둘째 주까지 둘째 주까지 교육을 완료하라 했는데 그 교육 요지가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 하는 거는 핵 보유국 인정을 받기 위한 게 목적이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거기 노는 거는 세계적인 핵 전략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 이번에 미국 대통령하고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가서 회담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핵 포기, 핵 폐기,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 의지가 아예 없다는 게 거짓말 회담 하는 거죠.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몰랐는지. 그러니까 우리 그 청와대든 뭐 문재인 대통령 하여튼 뭐 정부 여당 전부 이 사실은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뭐 밝혀진 게 없으니까. 하지만은 이미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겁니다, 이 사실. 그러니까 제가 작년 저4.27 남북 1차 정상회담 전에 또저제 방송 개설해가 첫 이야기한 게 이게 완전 쏘가 넘어간다, 이거 잘못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거 비핵화 약속을 구체적으로 시한부로 받아내지 않으면은 이거 실패다. 한데 딱 그대로 된 거잖아요, 사실은. 예? 전혀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는데, 우리만, 그냥 뭐,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왔느니, 온갖, 거짓 평화쇼를 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죠. 지금 뭐냐, 이게. 아무도 남은 게 없잖아요, 예. 지금. 근데 문제는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 과그 문재인 정부가 대화로 비핵화가 가능하다.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이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6월 1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웨덴에 방문하셔가지고 북유럽 3개국 방문해 스웨덴 의회에서 연설한 그 얘기 나오잖아요. 예?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남북한 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이며 서로의 체계는 존중되고 보장받아야 돼.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대화로 지킨다는 이거는 세계 역사상 이런 대화로 지킨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예? 그다음에 서로의 체제는 존중되고 보장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 체제를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인정해주겠다. 이거는 헌법 위반이에요. 예. 헌법 사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고 딱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딱 명시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통일을 아예 대통령이 부정한 거래. 이건 헌법 위반. 이거 사실은 탄핵감이야, 탄핵감. 대통령 직무 유기야 이거. 저는 그래 봐요. 명확하게 자기 본인이 얘기했는데 이걸 정면으로 헌법을 부정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고 반면에 김정은이는요 반대로 얘기했다니까요. 평화는 힘이 보장돼 지킨다. 그게 지난 5월 9일 날그 5월 4일 5월 9일 날그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잖아요. 그 5월 9일 날그두 번째 미사일 발사를 하고 그 현장에서 참관한 후에 한 얘기가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자기의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힘,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 힘을 얘기했지, 이 말. 예. 그 군사력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예. 물리적 힘이 군사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김정은이는, 북한 김정은이는 평화는 군사력, 힘에 의해서 지킬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는 힘이, 군사력이 아닌, 딱 이렇게 또 아주 구체적으로 그 저 언급을 했어요. 예.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반대로 돼 있단 말이야. 예. 그게 우리 대한민국은 대화로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예. 북한은 힘으로 지켜야 된다. 예. 이게 웃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대한민국 국가 원수가, 예,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가 평화를 대화로 지켜야 된다. 예. 군사력이 아닌. 예. 이런 인식을 가진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게 지금 이렇게 전개되는 양상이, 예, 거기에 그 저 개념에 맞는, 그러니까 청와대든, 예, 문재인 정부 전체, 정부 여당, 예,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 이런 개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저께 뭐, 저, 우선도, 저, 동해 말이죠. 예, 그 북방 한계선 남쪽, 예, 130km까지 내려왔는데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뚫린 거 아닙니까? 해경하고 뭐. 구멍이, 안보에, 예, 구멍이 뻥뻥뻥 뚫리는 거죠. 예. 그 뭐, 근데 지금 뭐, 이게, 근데 그 14일날, 6월 14일날, 그 비핵화, 북한 비핵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보수는 보수대로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 계속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 이 좌파들은 갑자기 이제 6월 6.15 선언 19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6월 14일, 그러니까 6.15 하루 전야제죠. 전야제 나라 북한 비핵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이 종북 주사파 애들이 하는 이야기가, 문재인이 지금 배신했다, 문재인 이거 때려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 그러니까 이게 좌우 할 것 없이 지금 왔다 갔다 하다 양다리 걸치다가 지금 이 다 지금 두들겨 맞게 생겼습니다, 지금. 아, 지금 그 저 뭐 뭐 좌든 우든, 아니, 예, 국가 안보에 좌우가 돼 있습니까? 저는, 예, 뭐 좌우 이런 거 이야기도 싫고 보수 진보라는 얘기도 싫어하는데, 예, 예? 뭐, 아, 대한민국의 기본 체제 있잖아요. 예. 자유민주주의, 예, 어, 시장 경제, 예, 이 체 시스템이, 예, 제대로 보장이 되고 돌아가도록, 예, 하면 국가가 소위 그 저 경쟁력이 생기고, 예, 번영을 구하면서 아무도 튼튼해지는 게 이거 기본 국가 운영 원리예요. 근데, 예, 이 시스템 자체를 그 벗어난, 예, 다른 개념이, 그런 게 사회주의적 개념으로 나 국가를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게 지금 뭐 경제 문제부터 해가지고, 예, 예? 안보에 이르기까지, 예, 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한미 동맹 말할 것도 없고. 예. 근데 오늘 이제 그 16일 오늘 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보니까 그 폼페이오 장관하고 강경화 외교 장관하고 16일 날 전화 통화를 해 가지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뭐 해야 될 이야기, 뭐 동북아시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핵심이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 플러스 한미일 삼각 동맹 이거를 이야기할 거다. 그거를 이야기했고, 우리 뭐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한국 외교부가 발표했다고 오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만나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면은 이제 뭡니까, 저 한미일 삼각동맹 이거 이 몇 기로 삼각동맹 하기로 뭐 했다. 그리고 이제 또 북한 비핵화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뭐 공동 발표를 하든지 선언을 하기로 뭐 약속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국 외교부가 발표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 지금 뭐 약점 잡힌 게 하도 많으니까 미국에 겁은 나니까는 여기 가서 이 소리하고 저기 가서 저 소리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양 사이드에서 지금.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신뢰는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예요. 예. 트럼프 대통령 포함해서. 예. 근데 뭐 그 아주 핵심 안보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 백악관, 그 저 존 볼턴 국가안보실장, 예, 예, 아 그 국가안보보좌관, 그다음에, 예, 뭐 저 폼페이오 장관이고 뭐 CIA 국장이고, 뭐 그다음에 하여튼 트럼프 행정부 전체가요. 예. 그 최근 또 워싱턴 갔다 온 분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이거 바닥이에요, 바닥. 예. 전혀 신뢰 안 해요. 그리고, 예, 중요한 정보를 아예 안 공유를 안 합니다. 예. 예. 왜냐면 이게 워낙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 그 저 1급 정보를, 예, 예, 잘못하면 국가 이익이 걸리는 문제를
그 정보를 줄 수 주겠습니까? 예. 잘못하면 뭐 적국에 넘어가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또 워낙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면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하고 돌아가서 한 얘기하고 이게 계속 말이 바뀌기 때문에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필요에 따라서 바꾸고 그다음에 그게 계속 거짓으로 드러난 게 많이 있었잖아요. 못 믿어요. 저는 이게 그리고 저 미국이 최근에 요청한 게 그 미중 패권 전쟁. 에서 지금 하웨이 문제가 터졌잖아요. 근데 하웨이하고 거래를 중단하라 달라고 협조 요청을 정식으로 했어요. 그다음에 미국의 중국의 1대1로 그거를 그냥 무력화시키는 그 소위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동참해 달라. 이 두 가지를 최근에 요청했단 말이에요. 해외에서 대사가 한번 하고 또 국무부에서 또 한번 공식으로 요청한 거예요. 공식으로. 언론에 다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개에 대해서 전부 다 노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은거추첨하고 뭐 전략적 모성 이런 이야기는 놓는데 그건 말도 안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그거 노한 거예요. 인도 태평양 전략을 동참 못하겠다. 그다음 그 전에 작년에 미국에서 중국에다가 중국에서 요구한 삼불정책 우리가 저 동의해버렸잖아요. 미국 MD 체제 가입 안 하겠다, 한미 동맹 그거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 전략에도 이번 동참 안 하겠다. 그 다음에 하웨이 거래 중단은, 그거는, 거래 중단을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고 그냥 기업이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정부 입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를 어떻게 믿느냐고요. 동맹이면서도 전혀 동맹에 같은 편을 안 들어준단 말이야. 동맹이 뭐 딴 거 있습니까? 동맹이 필요하면 그 같은 편에 서는 게 동맹이에요. 근데 같은 편을 안 두고 오히려 적국, 적국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중국 편을, 북한 편을. 이러니까 이게 동맹이 지금 그야말로 유명무실화된 상황까지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홍콩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영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 뭐 일본, 대만 전부 다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바른미래당도 뭐 성명서 발표하고 지지한다고 하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하고 청와대는 입 다물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백하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미국 ACU 그 미국 보수연합 사무총장 댄 슈나이도 오고 뭐 일본 JCU 또 그 회장 아예바 의장 오고 제가 직접 만나고 식사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 인식이요 놀랍게도 거의 김정은이나 문재인 그 동일 선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문재인 정부를 우방의 정부로 이렇게 인정을 안 하는 인식이 있더라니까 제가.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많았다니까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또 큰 한미 자유 우회밤 행사가 하이트 호텔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식 연설에 고던창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대놓고 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파괴하고 있다. 공언해 버렸어요. 그 언론에서 인용해서 보도 다음날 한 적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한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인식이 안 좋고 그 신뢰는 거의 뭐 그냥 상실했다 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날도 저도 같이 그때 가서 만나 뵙고 했지만 깜짝 놀란 게 그분이 한 이야기, 고든창 변호사 한 이야기가 이 자유민주주의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받는 걸 많이 봤다. 그런데 자기 나라 대통령한테 공격받는 건 처음 봤다. 그런 얘기라서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이 지금 이거 이제 대한민국이요. 완전히 어떤 집권 여당의 잘못된 이 정책 때문에 뭐 대북 정책부터 경제 뭐 안보 외교 뭐 모든 문제 문화 예술까지. 이 거의 독재거든요, 독재. 이 상태에서 필요하면 독재를 해서라도 잘 되면 결과라도 좋으면 좋은데 모든 분야가 총체적으로 지금 망가지고 있거든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일부는 뭐 자영업 하시는 뭐 소상공인 또 청년들 취업 못한 이런 분들 이런 뭐 그런 피부를 바로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 모든 국민한테 이게 지금 극하는 게 물가 오르죠. 세금 계속
가중되죠. 집값 또 그 뭡니까 저 그 종부세 예. 이게 뭐 엄청 올랐죠. 등등 해가지고 이게 그 기업은 기업대로 힘들고 예. 계속 해외를 좀 탈출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기업들 다 나간대요. 한 달에 그 국민들이 뭐 8만 명이 나간다고 그랬습니까? 해외로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그 저 엑소더스 현상이 나는 이렇게 나라가요. 몰려와야죠, 사람이. 오히려. 잘 되려면은. 근데 잘 살고 있던 분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이민을 간다는 거 이거는요. 그 망조가 된 거예요. 예. 그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그 뭐야, 저 압수수색을 150% 했잖아? 180% 했잖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 뭐 하루에 한 번 걸로 지금 뭐 이틀에, 3일에 한 번 걸로 압수수색 한다는 이야기인데, 야, 이거는 기업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거. 이렇게 기업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 뭐 기업, 참 지금 이거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그 6월 15일 새벽에, 예. 동해 그 삼척 그 앞바다에서 이제 어선이 그, 은민이 신고를 해가지고, 예. 북한 어선이 그, 북방 그 한계선으로부터 예. 130km까지 밑으로 예예.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해경도 모르고 해군도 모르고. 그 어민이 신고. 그다음에 육상 그 연안 레이더 사이트가 있거든요. 예. 육군. 예. 그때 해경도 있고 근데 아무 때도 그걸 탐지를 못해서 어민이 신고해 이제 자꾸 했는데 이게 지금 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완전히 그 이제 구멍이 뚫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 전에 그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그 샹그릴라, 그 싱가포르, 그, 저, 아시아 안보회의라는 게 매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 가서 연설하고 기자들이 질문한 게 5월 4일 그 전에, 5월 9일 그 다음 미사일 도발을 했거든, 북한이. 그죠. 거기에 대해서, 저, 대한민국 국방부 다녀왔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어요. 그런데 중경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또 대화 얘기 나와요. 예. 아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까지 대화로 풀어가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숨겨진 의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 의회에서 평화는 대화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 예.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인식 하에 작년에 9.19 남북 군사 합의해 가지고 그 전방 그 완충 구역, 완충 수역, 뭐 육상 해상 갑이 끝없이 예. 정찰 계획도 못 하고 그 대규모 기동 훈련도 못 하고 예. 사기 훈련도 못 하고 예. 그러니까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손발도 묶었단 말이에요. 전방 지역 그건 그래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게 안 보였지만 국민이 뚫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 이게 저 국민들이 아니 북한 우선이 130km나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는 동안에 기관 고장에 표류해 가지고요. 야 이거 이제 불안한 거죠. 그치. 예?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 이제 북한이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기선 심장을 한다든가 도발을 할 경우에 예. 이거 어떡하냐 이게 어떻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우리 문재인 정권이 지금 또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게 그 북한에서 이 지금 돼지 에볼라가 내려오니까 이낙연 총리가 전방에 가가지고 우리 군보고 야 돼지 내려오면 멧돼지 내려오면 사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경계 근무 잘 쓰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해군은 경계 뻥 뚫려버리고 그 뭐야 저 뭐 돼지 에볼라 그 저기 방역하는데도 기자가 가보니까 방역이 전혀 안 되고 있고 6시 넘어가면 다 퇴근하고 없고 그러니까 기자들 불러 쇼하는 거 외에는 근데 이런 상황인데 웃기는 네. 게 이번에 며칠 전에 그 고 네. 그 이희호 예. 그 김대중 대통령의 미망인이죠 예. 이희호 여사가 돌아가셨잖아요 예. 야, 내가 깜짝 놀란 게 아니 조화를 김여정이가 가져왔잖아요 판문점에서 예. 조화나 가져왔는데 국가안보실장도 나오고 박지원 의원도 나가고 예. 박지원 의원은 그 무슨 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도 했으니까 예. 예. 박지원 의원 정도 혼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통일부 차관도 나가. 예. 제가 한번 급수로 보면 통일부 차관은 혼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안보실장, 뭐 박지원 의원의 저 통일부 차관까지 나가가지고 예. 조화를 정중하게 인수를 해가지고 그것도 또 그 무진농차 있잖아요. 무진농차 예. 고가의 미술분과 뛰어도 거기다가 이제 코에 모셔가지고 싣고 와가지고. 예. 전시를 했어. 예. 그럼 그 장례식 끝나면 그 조화 다 폐기하지 않습니까? 꽁당이 나는 뭐 리본 정도는 예. 좀 별도로 보관할 수도 있지만 조화를 통째로 영구 보존 처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관심이가 돼. 향화를. 그런데 근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게 1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 본인이 돌아가셨을 때 또 예. 당시 김정일 예. 조화를 가져왔어요. 예.
그리고 직접 저기까지 내려와서. 예. 그걸 아직까지 그, 저, 김대중 도서관에 수장고에 예. 예. 연구지구 보존 처리하고 있대요. 보존하고 있답니다. 나 그 이야기 듣고 이게 참 코미디, 코미디. 아, 사람도 죽으면 자연 속으로 돌아가잖아요. 예. 조화가 이게 뭔데. 예. 조화가 뭔데 그냥 꽃일 뿐인데 리본 정도 떼놨든지 아니면은 예. 그걸 그렇게 돈 들이가면서 그 돈이 들 거 아닙니까? 국민 세금이죠. 그런 진짜 예. 그 현대 문명 사회에서 예. 도저히 그 이해할 수 없는 예. 어? 그 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 돌아가셔도 조화는 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예. 어느 나라에서 지금 문명 국가에서 예. 그 시신을 영구 보존 치료하는 나라가 있어요. 기껏해야 저 옛날 구소련, 예. 그 레닌, 예. 뭐 영구 보존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것도 기술 배워가지고 북한은 지금 저 김정은, 저거 할아버지, 아버지 말이죠. 예. 김일성, 김정일이 다 지금 시신을 예. 방부 치료해가지고 예. 그게 보존하고 있잖아요. 예. 그 참배하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온 조화까지 우리가 왜 그러냐 이거야. 예. 나는 이게 왜 이게 문제냐면, 문명사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게 세계 10대 강국에, 예. 이 국민들 그 사실은 자존심 문제예요. 예? 예? 그죠. 아, 우리나라 지금 원시사회입니까, 지금? 그죠, 그죠. 아, 거짓을 하고 있는 거 지금. 예. 정신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나라가요. 예. 통째로 지금 정신이 나갔어. 예. 제가 보기에는. 좀 심한 얘기하면 미쳤어요, 미쳤어. 예. 아, 안 그러고 이거 제정신을 잃는 걸 합니까, 이거? 그것도 그거를 뭐 대단한 거 그 엄밀히 하든지 국민들 뭐 이런 언제 방송을 또 보도 자료를 냈는지 다 보도가 됐잖아요. 예. 내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예. 예?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국 가서 예. 평화는 군사력이 아니고 대화를 지킨다는 그 김정은은 즉 거꾸로 오로지 군사력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 예. 이렇게 하고 우리 대통령은 대화로 통해 이런 반대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리고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한 데다가 조화무제가 이렇게 노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어선에 내려와도 모르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뭐 어선 내려오고 하는 것도 그 뭐 해경이나 해군이나 육상의 사이트에서 그 레이더 기지에서 발견해도 야, 이거 상부에다 보고해 본들, 야, 머리 아프다 하니까는 뭐 보고했는데 묵살했겠죠. 뭐. 그러니까는 이게 빨리 정권이 이게 원상 복귀가 되지 않으면은 바뀌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다 죽는다. 그 지금 이렇게 보안이 뚫렸다, 방역이 뚫렸다 이거는 무슨 거 지금 또 큰일 났습니다. 이게. 아 그런데 내가 이해가 되는 게 어느 뭐 이런 게 조사 기관에서 예. 어젠가 그게 저 최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 북유럽 순방하시고 돌아와가지고 예. 여론조사 한 게 발표를 했단 예,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TV도 나왔어요, 뉴스에. 근데 난 TV 뉴스 잘 안 보는데 보더라도 저는 아예 음성을 꺼버려요. 하도 그 뭐 비슷비슷한 분들이 예. 뭐 단골로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왜곡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예 음성 꺼버린다니까요. 필요하면 이렇게 선택적으로 보는데 여론조사 그 지지율이 50%예요, 지금. 그런데 주변에 만나보는 사람, 뭐, 젊은 사람들, 뭐, 나이 든 사람들이든요, 남녀노소, 뭐, 가릴 것 없이, 예. 전부 그냥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경제도 어렵고, 안보도 불안하고,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치고, 예. 경제든 안보든 대북정책이든 말이에요. 외교든, 예. 예. 성공한 게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거의 100% 실패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아, 2년을 딱 지나면서 완전 실패한 게 이미 증명이 됐어. 예. 그렇게 실질적인 그게 수치가 다 나와. 예. 예? 그런데도 지지율 50% 이게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예?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여론이 얻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드루킹과 네이버 댓글 여론도 조작하는 것 같으면 이 여론조사 기간은 여론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표본 집단이 예를 들어서 딱 왜곡된 표본 집단이다 그러면요.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돌리면 다 잘한다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로벌 디펜스 뉴스 지금 7만 3천 명이 팬이 있는데 여기다 전화해가지고 잘하냐 못하냐 하면은 다 때려 죽이라고 할까? 아닙니까? 그렇게 초본 집단을 장난쳐가지고 얼마든지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기 대학가에서요, 그 문재인 잘한다 못한다, 잘한다 못한다 딱 두 개만 넣고 스티커 갖다 붙이라니까 못한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
70% 이상이 그러니까요. 그 지나가는 네. 무작위로 그 지나가는 그냥 그 학생들 그냥 뭐 평소에 우리 잘 모르잖아요. 네. 어느 지역 출신 지역이 어딘지 네. 뭐 어느 대학 다니는지 모르잖아요. 예. 무작위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논다는 한 70% 이상이 그죠 못한다. 예. 못한다. 예. 그런데 이런 조사는 또 아니라 이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를 국민들이 정확하게 예. 중심을 잡고 예.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예. 예. 그럼 뭐 저는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까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 나왔죠. 예. 이어 여사. 예. 제가 2000년에 예. 국군의날 행사 때 현역에 예. 있을 때 현역 대령이었어요. 예. 제가 육해공군 모범장병 대표로 예. 선발이 돼가지고 예. 김민승 대통령, 요 이효 여사,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내 예.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저 축배 제의도 하고 저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직접 만나 보니까 이효 여사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예. 조용히 그냥 남편에게 지켜보시고 주로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조용조용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로 저한테 물어요. 예. 바로 가족관계도 물어보시고 뭐 여러가지 질문 한 7가지 정도 하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앞에 나머지 헤드 테이블은 뭐 국방부 장관, 합참부 장관, 육해공군 참모총장 예. 이런 분들 앉았거든요. 예. 앞에 앉은 국방부 장관이 목소리를 못 알아들을 정도로 조용히 이야기하세요. 예. 그리고 그때 메뉴가 그 갈비탕이에요. 예. 근데 그 갈비탕이 그냥 그 고춧가루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고추장 예. 이런 걸 좀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몇 개 드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음식 식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예. 건강하시고 말씀도 아주 뭐 자상하게 잘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때 옆에서 물론 영광이잖아요. 예. 아니 60만 대한민국 국군에 제가 모범장병 대표로 갔으니까 예. 그 영광으로 또 당연히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했지만 또 실제 뵈니까 예. 또 시중에 그런 뭐 여러 가지 지지하는 분, 지지하지 않은 분, 국민 예. 있지만은 제가 직접 겪은 거는 굉장히 사람 존경스럽다 예. 그런 생각을 가졌다니까요. 그런데 예. 지금 왜 이런 이상한 그 현상이 오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밑에 참모들이 이거 이상한 짓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이후 여사는 아무 뭐 그게 없다 하더라도 뭐 이 정치적 색채가 없더라도 그 돌아가신 분을 가지고서 또 이런 이 종북하는 애들 사람 밑에 참모들이 이상하게 뭐 그런 조화를 갖다가 뭐 연구 보존하고 그런 짓을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뭐 이후 여사 이 전체 고인들까지도 다 욕을 먹게 되는 예 그 상이다 그렇게 과잉 충성이야 과잉 충성이죠 예 그 저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후 여사께서 예. 그 자기한테 온 조화를 예. 그렇게 이제 연구 보존 치료 한다 이거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 본인들도 지금 저 자인으로 돌아가시는데 자인으로 또 다 흑인 근데 왜 조화를 자인으로 안 돌려보느냐 이거야 나는 그 소위 그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인 순리에 역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불필요한 오박신을 하는 거예요 조화를 그 뭐야 그 연구 보고를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들 역적인 거죠 사실은 그게 아마 그 굉장히 나는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예. 빨리 예. 조화를 그 저 고인들도 결코 예. 원하지 않는 그 방법이니까 뭐 자연으로 그냥 그 순리대로 예.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그것도 그렇고 그 무진동차랑 그 비싼데 그러면 그 자기들 월급 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세금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느 뭐 종편에서 예. 그 저 앵커가요 예. 여러분하고 저 패널들하고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예. 아, 우리나라 뭐 좋아하면은 뭐 오토바이 싣고 오토바이 싣고 배달했다가 예. 장례식 끝나면은 예. 다 해소해가 폐기 처분하지 않느냐? 근데 그 무슨 무진동 차량에다가 예. 비싸게 그것도 예.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또 반대되는 이야기 하는 분도 계시던데 예. 참 그 상식 있게 입각해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대한민국 빨리. 예. 이게 저 대통령 평화는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지킨다 예. 이런 이야기에서부터 국방부 장관이 얘기 그다음에 최근에 이런 뭐 이런 거 조합 문제까지 예.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게 저 문명국답지 않게 예. 그 원시 사회로 돌아가는 듯한
아주 비정상적인 현상이 계속 지금 노정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시 예. 공산사회로 돌아가는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그 제자리로. 예. 그리고 지금 정부가 출범할 때 제일 그 대표적으로 내세운 부호가 이게 나라냐, 이거 있잖아요. 이게 예. 나라냐. 예. 근데 사실은 이게 나라냐는 건 상식, 국민 상식이 맞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예. 나라도. 빨리 그런 거, 그거를 내세우고 출범한 정부가. 예. 제발 진짜 이게 나라다운 나라로 국가를 정상적인 상식이 통하는 그걸 바꿔야 돼요. 예. 이게 지금 왜냐하면 정권에도 별 좋지 않습니다. 이게 예. 내년에 총선도 있다는데 그거는 저는 정치가는 아니지만은 예. 결국 그 정부의 당에도 좋지 않고 예. 국가에도 좋지 않은 거죠. 예. 그럼 아무튼간에 그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갑자기 또 검찰이 이 뭐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이 민주노총 그 위원장을 또 이 구속을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손혜원 의원도 이 불 뭐 현역 의원이니까 뭐 구속이 안 되니까 불구속 했는데 지금 뭐 다 또 수사해가지고 송인배 전 그 청와대 그 비서관도 구속을 시키고 뇌물 받은 걸로 그 사람이 또 드루킹하고 다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전반적으로 한 명씩 야금야금 구속을 시키는 그건 뭐 누구든 간에 법을 어기고. 예. 하면 법대로 예.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 그걸 뭐 누구 뭐 친정부 인사다 지금 정권의 실세다 해서 봐주고 말이죠. 예, 예. 국민들 다 보고 있는데 그죠, 예.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봐줄 수 없거든요. 예,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자 하여튼간 국민 여러분 이 이제 뭐 거의 뭐 돌아가는 거 보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에서도 그 국방수권법에다가 북한에다가 자금 보내면은 개인이든 뭐 기업이든 제재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또 이렇게 통과시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그리고 오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나온 거 보니까, 그, 뒤엎다, 뭐, 체제를 뒤엎다, 뭐, 이런 이야기, 영어 단어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저기, 그, 트럼프 정권의 강력한 이런 반중 뭐, 정책 이런 걸 설명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그 대선 후보 때 뭐, 했던 연설들 보여주는데, 중국이 우리의, 뭐 저기 일자리를 훔쳐가고 있다 가장 큰 도둑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했던데 한마디로 중국 끝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 그 결국은요 이게 저 국가를 예. 그 통치하는 거는요 예. 큰 그 대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레벨에서는 예. 일반 시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큰 그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그 제일 위에는 그 물론 국가 이익이죠. 예.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가 이익이 어디냐? 그다음 대한민국 헌법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 헌법 정신과 국가 이익을 떠받치는 큰 대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만 계속 그 고민해야 돼요, 대통령은. 예? 그런데 예? 예. 지금 쭉 그 2년 동안 그 대통령 발언, 최근에 스웨덴 의회 발언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전략적 마인드가요. 예. 전략적 사고가 예. 제가 보면 굉장히 수준이 나요, 사실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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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돌아가는 거는요, 이미 끝났어요. 예. 북한 핵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 정치적인 그 내부 그런 사정이 아니겠어요. 정치하니까 예. 또 내년 재선도 해야 되고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계산을 해서 하지만 분명한 거는 중국하고 북한을 그냥 그 가만 안 둔 게 아니고 체제 자체를 바꾼다니까요. 예, 예. 이게 중국 체제를 시진핑 독재, 영구 독재 체제로 돼 있잖아요. 예, 예. 이 체제를 완전히 민주화, 자유화 시킨다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 시진핑 체제가 거의 곧 붕괴됩니다, 그거죠. 예, 예. 그 반드시. 그리고 예. 중국을 갈갈이 찢어버려요. 예, 예. 홍콩 이번에 세 있잖아요. 예. 홍콩 물론 그다음에 그 대만을 갖다 독립국으로 인정해버렸잖아요. 지난번에. 그죠,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거는 대만은 물리적으로 지금 떨어져 있고 실제 시스템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예, 예, 홍콩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예, 예. 이거는 쉽게 분리할 수 있어요. 예, 예. 나머지 각 성이 있잖아요. 예. 신장 위구르 그다음에 티벳 예. 그럼 오래 전부터 독립운동하고 막 지금 투옥된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한 그 아주 쟁점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분열시켜 분명. 옛날 소련 구 소련 해체하듯이 예. 그래 시스로 다 갈라졌잖아요. 예. 그거를 해서 중국을 해체시킨다니까요. 예. 그리고 그 전 단계로 하는 게 예. 중국 경제를 일단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중국 경제는 예. 거의 폭망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죠.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 전부 그 지방 도시 그 전부 빈집이에요. 그냥 공실 예. 이런 게 너무 많고 예. 돌아가지 않네. 돌아가지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기업이 지금 그 문을 닫는다는 거 아닙니까? 수백 개. 그러니까 그런 것이 또 하위에 있는 분 있잖아요. 그래 중단되면 하위에 지금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파산아, 파산. 손실액이 뭐 340조. 하위 파산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기정사실로 보고. 대한민국이 그럼 하위에 거래를 중단하면서 얻는 이익, 거래를 계속하면서 얻는 이익이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큰 전략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부 입장을 정해야 돼요. 그럼 기업이 또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보전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정부의 가장 기본이야, 기본. 근데 그거를 하지도 않고 기업 너가 알아서 해라. 그건 무책임한 거죠. 그 다음에 북한은요, 핵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그 얘기 했잖아요. 강습 제강. 이거는 자기들 그 북한의 본식이 다 담겨 있잖아요. 핵 절대 포기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할 거냐? 제강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 제가... 주민들이 봉기를 해서 자체 내부에서 제거를 하든 아니면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외부의 힘을 투사를 해서 제거를 하든 두 중에 하나라니까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못 읽고 그 대전략에 같이 올라타지 못하고 동맹과 보조를 같이 맞추지 못하면은 정권은 당연히 저 망하는 거고 대한민국이 아주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그 지금 어느 정권이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대한민국이 지금 생존과 독립 영토 보존 이게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번영 어느 정권이 이거 지켜내야 될 책무가 있는 거예요. 헌법 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을,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이거 대통령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하나도 핵, 위에 사라지지 않았고, 핵도 폐기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다 그냥 아무리 해체해버렸잖아. 남북 군사 합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삼성, 우리가 중국하고 거래 끊으라고 하니까 삼성은 거기 있는 반도체 공장도 지금 다 뺀다는 거 아닙니까? 뺀다고 하니까 갑자기 미국에서 지금 무슨 선물 준 줄 아십니까? 인텔이 뭐 이렇게 반도체나 이런 거를 옛날엔 자기들이 그 직접 설계하고 직접 생산을 했다면은 자기들 설계만 하고 생산은 삼성한테 위탁을 주겠다. 그 삼성한테 밀어 몰아주는 거죠, 미국이. 그러니까. 그 이득을, 반사 이익을 보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럼 이 손해보는 만큼 몰아줄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기업이, 개개별 기업이 국가 정책에 반하는 걸 또 할 수도 없고, 눈치를 보잖아요. 왜냐면 잘못하면 막 탈탈 틀어가지고 구속시키가지고 감옥 보내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기업이 눈치를 보. 근데 이걸 국가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큰 전략을 읽어서 국가 이익과 헌법 수호에 맞는 방향의 국가 전략을 수립해서 그 틀 속에서 기업들한테 지침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다 평소에는 기업을 그렇게 억제하고 간섭하고 규제를 막 그냥 가지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거는 말이죠. 빠지버린다 이거야, 국가가. 이거는 완전 침묵이죠. 평소에 민주화 인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홍콩 민주화 인권에는 침묵하고 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율 배반이라 이거야. 이제 끝으로, 만약에 재성님이 예를 들어 지금의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입장에 있다,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은, 야, 우리가 중국 때려잡아 줄 테니까는, 최전방에 서줄 테니까는, 중국한테 돈 무역 수지 적자 봐주는 거 한 300조 달라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을 그런 말씀 하실 거 아닙니까? 미국에? 네. 그럼요. 중국한테 줄 거. 그거는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적극적으로 한미 동맹의 미국 편에 서서 똑같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또 미국이 엄청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세계 유수의 전자회사 있고. 그죠. 하웨이 그냥 그 부품 공급 안 하면은 하웨이 그냥 더 빨리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죠. 대신에 우리 기업들이 또 그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미국하고 대중 정책에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손해 많이 본다. 손해 보는 거는 이건 좀 보전이 필요하지 않나. 예. 그러면 다른 기업의 이 반사익을 보태서라도 전체 손실을 보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상. 그런 건 이제 미국하고 협의를 하면 됩니다. 그건 아주 부차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큰 전략에서 맞아떨어지면요. 엄청난 걸 챙길 수 있어요. 절대 우리 기업들 손해 안 보게 하면서 동맹과 결속을 더 강화시켜서
중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예. 미봉 해가지고 예. 요때 요것만 모면하고 저때 조금만 모면하 이런 식으로 가면요 예. 미국한테 신뢰는 신뢰대로 다 이러면서 예. 국가에 가져오는 게 없다니까요. 예. 이걸 정확하게 그걸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중국에 있는 나가 있는 한국 기업들 다 한국으로 돌아와라. 우리가 그 돌아오는 비용 다 대주겠다 해놓고 미국한테는 한국 제품은 관세 좀 낮춰달라. 우리 기업도 수출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네, 있으니까. 그런데 네, 네. 정부에서 기업들 개별 기업에다가 강제로 돌아와라 하기는 그 좀 애매하죠. 아, 그 네. 법적으로는 안 되고. 근데 금장상으로 어. 네. 그다음에 이거 기업들이 빨리 그걸 그 캐치할 거 아닙니까? 네. 해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기업은 또 기업 내부 정보망이 있고 네. 그 경영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결국 기업은 이용 창출하는 게 그렇죠. 첫째 목적이니까 예, 예. 아 여기서 당장은 손해를 안 보지만은 예. 빨리 손 털고 그 중국을 탈출을 하면은 예, 예. 나중에 이런 오히려 이익이 생긴다 이걸 다 계산하는 거예요. 예. 그 작년에 제 방송에서도 예. 중국 탈출 늦으면 망한다 예. 이 방송을 많이 보시더라고. 한 5만 명이 보셨어요 그걸. 아 그렇습니까? 예. 작년에 이미 나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 빨리 탈출해라 중국을. 예. 늦으면 망한다. 예. 근데 지금 늦어가지고 망하는 기업이 생길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LG화학은 반도체 공장을 중국하고 또 합작이가 진다더라고. 하, 내가 그 기사 보고 나 시급했습니다. 안 되는 친구들 안 되는 모양이. 오늘 뭐 여기까지 하시. 예예. 예. 아무튼간에 저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저 왜 신동구 재단 같은 분이 좀 대통령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농담으로 다 하시면 안 되고. 아이고 이 아니 너무 답답해가지고.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그 신동보 자유TV 가셔도 구독 신청 좀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래 주시고 광고는 끝까지 봐주시고요. 예. 자 국민 여러분 거의 뭐 다 끝나가니 조금씩 힘내가지고 예, 예. 버티시죠. 제가 보기에는 예. 뭐 예. 다 끝난 거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